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이끌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만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이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믿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이 틈을 타서 야곱의 아들들은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읍을 노략합니다. 일로 인하여 세겜에서 평안히 거주하려 했던 야곱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때 야곱은 이 일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도록 주도해야 하지만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레아의 소생인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주도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야곱은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들의 지나친 사륙을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한 세겜 정착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앞서 하물과 세겜은 적극적으로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부족의 경제적인 이익을 저울질하여 야곱의 가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계산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주신 은혜로운 표시인데 그들은 대단히 위선적인 방법으로 남용을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뿐 아니라 성전과 율법 그리고 제사도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당한 분노를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물과 세겜을 속이고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불필요한 살육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성읍을 약탈하여 모든 재물을 취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디나가 당한 그 부끄러운 일을 넘어서 더 큰 악으로 세겜을 징벌한 것입니다. 훗날 되어진 일을 보면 이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는 장차 야곱의 유언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악에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대응 방식이 또 다른 악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속에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통해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십니다. 내 눈을 밝히던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